안녕하세요. 코리아시아TV의 제이코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7일 태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태국의 C19 확진자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중국과 일본이 트래블 버블 협정을 태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태국의 저가 항공사로 손꼽히는 녹스쿠데어가 사업 종료를 발표하였습니다. 태국 국가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7월 말까지 국가 비상사태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코리아시아TV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No. No.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 26일 태국의 C19 현황입니다. 태국 C19 상황관리센터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4명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태국의 누적 확진자는 3,162명이 되었고요. 사망자는 추가 인원 없이 전날과 동일한 58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날 새로 감염된 인원들은 해외에서 귀국한 태국인들이고요. 이들이 체류했던 국가는 수단,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귀국 후 시설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태국은 32일 연속으로 국내 지역사회에서의 신규 감염이 0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국의 감염 억제책이 눈에 띄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과 일본이 태국에 트래블 버블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태국 보건부 차관보는 트래블 버블 협정과 관련하여 현재 중국과 일본에서 태국에 공식적인 제안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래블 버블은 C19 감염 위험이 낮은 국가들과 협정을 맺어 상호간의 방문을 허가하는 특별 협정인데요. 태국은 강력한 C19 대응 조치로 인해 현재 한 달 남짓 국내 지역사회에서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되 트래블 버블 제도를 준비하여 외국인 여행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C19 감염에 대응하면서 감염 위험률이 낮은 국가들을 선별하여 트래블 버블 제도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국가에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중국과 일본이 제일 먼저 공식적인 요청을 보내온 것입니다. 트래블 버블의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 주 중에 결정이 날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중국과 일본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두 나라들과 트래블 버블 협정이 가장 먼저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사노 부총리가 태국에 입국하는 최초의 외국인은 하루 100명씩의 일본인 사업가들이 될 것이라고 언론에 밝힌 정황, 태국 여행업 협회장이 곤명, 광저우, 상하이 등 여행객 비중이 높은 중국 일부 도시들과 우선적으로 협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대목, 이러한 행보들이 더욱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래블 버블 체결 시 선별 기준은 C19 감염 위험에서 안전한 국가를 우선적으로 선별하겠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서로 얼마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느냐가 관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과 일본이 과연 한국보다 C19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국의 저가 항공사 녹스쿠시 사업 종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녹스쿠트 항공은 녹에어와 스쿠트 항공이 2014년도에 서로 합작으로 만든 회사인데요. 최근 C19 사태로 인해 하늘길이 닫히는 등 악재가 겹치자 녹스쿠데어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대규모 감염병 사태로 인해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었고요. 2022, 23년에도 항공 수요가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인력을 50% 이상 줄일 것이라는 발표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결국 오늘 특별한 건 이사회에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녹스쿠트 에어라인은 난징, 칭다오, 텐진, 첸양 등의 중국 노선, 대만 타이페이 노선, 도쿄, 오사카 등의 일본 노선을 중단하였습니다. 회사는 현재까지 국내선 비행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미얀마, 베트남, 중국, 일본 등의 국제선 노선은 청산 등록을 통보하게 됩니다. 녹스쿠트 항공의 자회사인 녹에어는 등록한 자본의 49.6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스쿠트 에어에서는
201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425명들의 직원들이 해고되었으며 해고된 직원들에 대해 노동보호법에 따라 올바르게 보상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직원은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산 절차를 완료하려면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항공사들의 부도를 불러오고 있는 분위기에 급기야는 사업을 접기로 한 항공사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와 태국의 저가 항공사가 합작으로 만든 자회사가 C19의 풍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약 6년간의 운영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부도 또는 사업 중단을 하는 항공사들이 늘어나면 여행업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권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네 번째 소식입니다. 태국 국가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명령의 1개월 연장을 추진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C19로 위태로운 시기에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비상법령이 한 달 더 유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솜삭 룽식다 사무총장은 오늘 NSC 회의에서 국가 비상사태 긴급조치에 1개월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부터 5단계 규제 조치 완화로 인해 유흥업종 등 감염 고위험군들의 영업 재개가 허용될 것으로 보여 C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사태 발령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어린이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7월에 많은 학교들이 개학할 예정이며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법령이 해제되면 당국이 효과적으로 질병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선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긴급 법령의 연장은 정치적인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솜삭 사무총장은 긴급 조치를 시행해도 다음 단계에 완화된 제안을 시행 후 더 많은 활동과 사업이 재개될 것을 확신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아직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C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언급하였습니다. 긴급법령의 해제는 언제든 제한될 수 있지만 C19의 재차 유행 조짐이 보일 경우 더욱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기업가들의 태국 입국 허용에 대해서는 그들의 비즈니스 활동이 태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줄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국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사업 유형과 기업가 수에는 제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이사회에 승인된 결의안은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29일 긴급 법안에 연장이 선언되기 전에 내각과 C19 상황관리센터에 제출되어 회의 후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희가 지난주 영상에서 태국의 국가 비상사태 연장 여부가 이번 주 중에 결정될 것이라는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위에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발령 중인 긴급법령 비상사태 연장 여부가 다음 주로 유예되었지만 연장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국의 국가 비상사태가 C19 감염 확산을 통제하는 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듯합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통제 조치는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국민들의 불만 또한 고조될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가능하면 비상사태 연장보다는 다른 대안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나시아 TV 오늘의 앵커 포인트. 중국은 최근 베이징에서 C19의 재차 확산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일본도 여전히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나라 모두 감염 위험 국가에서 제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나라는 태국에 적극적으로 트래블 버블을 요청을 했고 태국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승인을 할 분위기입니다. 현재 한국의 C19 상황이 지난 5월부터 다소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인 감염 위험도는 이들 두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것입니다. 최근 저희 영상을 보시고 태국에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고 댓글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태국에 직장 있으신 분들, 태국에 가족과 배우자를 두고 오신 분들, 태국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태국에 하루빨리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트래블 버블 제안을 한국에서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한국의 C19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심각한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에서도 국가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 협정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부가 아닌 조금 더 한국민에게 좋은 쪽으로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협상 결과를 위해
위해 아무쪼록 태국과의 인적 교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즐거운 주말,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